환호성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잠실이고요. 2022 시즌 드래프트 생각이 싹 지나갑니다. 당시에 세기의 선택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굉장한 관심 속에 드래프트가 됐죠. 그렇습니다. 역대 타이거즈 소속의 월간 최다 홈런은 2010년에 김상현의 15개, 김도영은 10개. 10개의 홈런, 13개의 도루를 기록하고 있는 김도영. 자, 이범호 감독은 나성범 선수, 대주자로 김호령 선수를 출전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베이스러닝 무리는 그렇죠. 절대 시키지 않아요. 당분간 뭐 수비도 일정 기간 아마 출전이 안 될 겁니다. 김도영 선수가 박명근에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하지만 번트 자세를 한번 취해봤어요. 자, 지금은 사인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김도영 선수가 본인이 번트 동작을 한번 취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 시즌 2타수 2안타, 이번 시즌 지난 4월 9일 광주에서 박명근을 상대로 홈런을 기록했던 김도영 선수. 1차적으로는 자, 김도영 선수가 이 상황에서 번트 된 것도 사실 의표를 찌른 거고, 2차적으로 박동원 선수는 1루가 늦었다고 판단해서 3루 송구를 했거든요. 자,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네요. 김도영의 번트 그리고 악수송구. 지금 번트는 희생번트보다는 본인도 같이 살겠다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선택한 것 같아요. 예. 네. 자, 대고 빠르게 뛰는 모습으로 봐서는 희생번트 사인은 아니었다. 근데 이 번트의 코스가 정말 절묘했고요. 네. 예. 한 점 차의 경기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